이번 시간은 또 매년 돌아오는 대학원 입학 관련한 시간입니다. 제가 소속한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대학원이 2025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벌써 그첫 신입생 모집했던 게 23년 봄학기부터였는데 딱 2년이 지났고, 그 카이스트의 특징, 카이스트의 모든 학과의 거의 모든 학과의 특징은 1학기를 굉장히 빨리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7월 달에 마감을 해요. 보통 이제 1학기는 가을에 마감을 하고, 가을에 쓴 다음에 그걸 3월에 입학을 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일종의 입도 선배처럼 빨리 학생들 빨리 대학원에 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이건 뭐 제가 대학원 석사 지원했을 때도, 카이스트 지원했을 때도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온라인 입시 설명회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사항은 이번에 박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사 학생들이 2년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박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저번에 말했듯이 전에도 뭐몇번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세계의 트랙, 디지털 입학, 그리고 이제 계산사회과학 혹은 뭐 전산사회과학이라고도 불리고 언어심리과학 이렇게 3개의 트랙이 있고요. 그 최근에 임용되신 교수님들은 그 디지털 인문사를 갖고 있는 대부분 겸직이에요.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전산학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있는 과랑 두개 혹은 세개 학과가 거의 다 겸직으로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연구실에 보면 이제 디지털 인문사를 갖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뭐 전산학부 학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학생도 같은 연구실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공동지도 혹은 이제 여러 전공 학생들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입시 설명회는 6월 20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6월 20일 날 하고 이제 등록하면 아마 링크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알게 된 경로에 우리 KADH가 없네요. 네, 그래서 아, 네네, 아 제가 나중에 한 소리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하여튼 한 소리 하실 수 있는 위치셨구나. 아니 아니 한 소리 그냥 우리도 넣어달라. 하여튼 모르겠어요. 뭘로 하여튼 온라인 카페는 또 뭐야? 하여튼 언론 하여튼. 네,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 지도 교수님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 지도 교수님들을 정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 컨택을 네, 여기 보면 이제 사전 컨택 있고 박사도 당연히 사전 컨택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희망 지도 교수를 그래도 1, 2지망을 쓰는데, 이제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사전 컨택이 더 타이트한 거죠. 이제 다 정하지 않으면 사실 거의 뭐안 뽑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가 무조건 이건 거의 필수고, 이제 좀 석사는 조금 느슨하다. 그래서 조금 와서 뭐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뀌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이제 박사는 무조건 정해야 됩니다. 정하지 않으면 아마 바로 탈락일 거예요. 무조건 정해서, 지도교수 성명을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입학이지만, 뭐, 최종 합격자는 9월 달에 이미 나와서 조금,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일단 뭐, 입시 설명회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컨택을 미리 해봐라. 그래서 컨택 관련 콘텐츠는 우리 김바로 선생님의 대학원 가고 싶니를 다시 한번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뭐 네, 질문이 있을까요? 두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럼 카이스트는 원래 그 가을학기 신입생을 안 뽑나요, 선생님? 아니야 뽑죠. 아, 그것도 역시 막 되게 빠르게 입도 아니야 선명하게. 가을학기 신입생은 그냥 평범하게 다른 대학과 평범하게 4월 5월에 뽑습니다. 근데 이제 봄학기만 유독 이렇게 빨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도 아마 뭐, 이른바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 3대장이라고 하는 설카포, 이런 말 써도 되나? 석학,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대학
세계 대학, 인기 있는 대학 세개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빨리 모집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제일 빨리 모집을 하더라고요. 1학기만 유독 좀 빨리 모집을 하고, 2학기는 그냥 다른 대학이랑 똑같이 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도 교수님은 어떤 분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지도 교수님, 뭐, 다 여기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클릭하셔서 어떤 수업 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지도 교수님이 계시면 이메일을 한번 이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우동현 선생님 열심히 학생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잘 모집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첫 학생으로 뽑히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석사가 한순번 돌아가지고 이제 박사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박사는 지금 석사과정 마친 친구들이 그냥 올라가고 외부에서는 안 뽑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되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그건 당연히 아니고, 요번에 이 석사 학생들이 2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당연히 그 학생들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고, 그 외부의 학생들도 당연히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석사를, 처음부터 석사 박사를 다 뽑지 않은 이유는, 뭐, 전임 교원 수도 그렇고, 대학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걸 한꺼번에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학사나 석사를 외부에서 한 학생들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고, 오히려 권장하는 바죠. 네네. 다른 데서 석사하시고 당연히 박사 지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올랐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원수를 적을 때, 땡명이면은 한 자릿수를 뽑고, 땡땡명이면 두 자릿수 뽑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까지는 거의 3명, 5명, 뭐 이렇게 많지 않게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조금 많이 뽑을 계획이신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네, 너무 솔직했나요?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아마 뭐, 10명이라도 땡땡명이니까, 그래서 아마 TO가 그 정도일 테니까, 그리고 이 디지털 인문사학부가 전임 교원이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아마 TO가 좀더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또 지원 많이 하시라, 너무 떨지 말고 지원 많이 하시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네네. 참고로 방금 얘기는 잘 모르는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저기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서 네네네.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긴 좋습니다. 합니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컨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왜냐면, 뭐, 인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연구실에 자리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김바람 선생님 컨텐츠에서 나왔죠. 그래서, 연구실에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10명 이상 뽑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실, 하필 그 학기에 연구실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 교수가 이미 나는 TO를 다 받았다. 뭐 그러면 또 받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지원자분이 여러 여기 이거 듣는 지원자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럼 자리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 그걸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2, 3년 사이에 카이스트에서 계속 디지털 전문적으로 교수님들 계속 모집하고 있고, 지금도 모집하고 있고, 뽑고 있어서, 이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들 프로필을 한 번씩 좀 꼼꼼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 학계에서는 조금 덜 알려지신 분들 중에서 정말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디지털이나 뭐 계산사학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프로필 한번 확인하고 컨택까지 해보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